역대 최악의 추위가 북한에 닥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국에서는 최근 겨울철 난방값이 거의 두 배가량 폭등한 집들이 속출하고 있고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은 아예 폐업할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북한 지역은 대부분이 고산지대가 많아 겨울철에 난방을 때도 농사자가 속출할 정도의 강추위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경도 지방 분단 후 북한의 새로 지정한 행정도인 양강도, 자강도 같은 백두산 부근 산악지대는 매우 심각한 추위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로부터 한반도와 아시아 지방에서는 39도선 이북지방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이북지방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강추위나 농업 환경이 어려운 환경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북한 땅의 인구가 많이 몰려 살 수 있는 지역들은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현재 북한에서 가장 온화한 도시는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말 가장 추운 새벽 5시 기준 북한 지역 내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들과 북한의 가장 추운 도시들은 어딜까요? 9위 삼지연 -16도. 삼지연은 현재 북한에서 가장 추운 도시가 됐습니다. 북한 당국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기준 삼지연 일대의 날씨는 영하 41도, 영하 37도 정도에 달하는 사실상 북극지방에 가까운 날씨입니다. 해외 날씨정보 공급업체 웨더닷컴에서는 새벽 삼지연 시내의 기온을 -16도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쪽에선 정확한 삼지연 지방의 온도를 체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지연은 무려 해발 1381m에 만들어진 도시로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삼지연 외에 이렇게 높은 도시는 없습니다. 삼지연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호기롭게 대규모 관광 리조트 개발을 위해서 대대적인 신도시 개발 사업을 펼친 도시입니다. 1월 말 새벽 5시 기준 무려 -16도인 상황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 한 곳이 됐습니다. 해발고도 자체도 매우 높아 기본적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삼지연이라는 도시가 추운 바람을 막아줄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서 이 정도인 수준이지 삼지연 시가지 밖을 벗어나게 되면 -3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추운 지방이라 알려진 알래스카도 -12도, 러시아 무로만스크도 -4도씨 수준으로 이와 비교해보면 삼지연은 북극보다 추운 날씨를 가진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위 강계 -12도. 도청 소재지인 강계시는 산자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강계시 주변은 개마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자강도라는 북한이 새로 만든 행정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인데 바닷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북한 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30도에서 -36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 해외 업체에서는 강계시 내의 기온을 새벽 기준 -12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강계시는 1927년 한반도 기온 측정 역사상 가장 기온이 낮은 -42.4도씨를 기록해 역대 가장 추운 도시 2위로 기록했습니다. 1위는 인근 중강진 지역으로 북한 자강도 일대는 북한에서도 겨울철에 사람이 살기 다소 어려운 기후환경 조건을 갖고 있어 통일 이후에도 사람이 살기를 다소 꺼려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대규모 인구집적시설보다는 관광시설, 스키장 리조트 같은 시즌성 관광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강계시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로서 추운 바람을 막아줘 예로부터 그나마 인구가 많던 도시로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도시로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위 청진 -10도. 최근 함경도 지방의 동사 피해가 극심합니다. 북한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인 청진시는 -10도씨로 매우 춥습니다. 청진시는 원래 바닷가에 인접한 특성상 주변 환경도 산악지방과 대비해서는 매우 따뜻한 도시입니다. 바로 동해바다의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과 청진시를 배후로 병풍처럼 펼쳐있는 개마고원이 북쪽의 찬바람을 막아줘서 그나마 날씨가 따뜻한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그 바닷가의 칼바람, 워낙 추운 날씨로 인해 쿠로시오 난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청진시는 매우 추운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성진 씨는 겨울철에 항구가 얼어붙지 않는 항만이지만 1931년 2월 7일에는 방파제 안쪽이 15cm에서 18cm까지 두께로 결빙되어 항만의 출입이 제한됐었던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유빙이 흘러들어와 겨울철에는 다소 항행이 불편한 항만 도시처럼 되고 있습니다. 6위, 심포, -8도. 한반도에서 가장 기후 환경이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도시 중엔 심포시가 있습니다. 원래 심포시의 겨울철 날씨는 평양보다 따뜻하고 삼지어 남쪽의 원산보다 따뜻해 서울과 기온이 비슷해야 하는 도시인데 최근 조사에서는 원산 평양보다 다소 춥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루시오 난류이 따뜻한 바닷바람이 동해바다에서 올라와 심포시를 따뜻하게 데펴줘야 하지만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5위 원산 -6도. 원산은 원래 평양이나 내륙지방 도시들보다 월등히 따뜻한 도시여야 마땅한 동해 난류의 영향을 받는 도시이지만 춥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바다의 따뜻한 공기를 물리쳐낸 것으로 보입니다. 4위 신의주 -5도. 놀랍게도 신의주시는 북한 지역에서도 북쪽에 자리 잡은 도시인데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서안의 바다를 끼고 있어 난류의 영향을 받는 바닷가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 위치의 북반구 지역에서는 서쪽의 거대한 호수나 바다를 끼고 있게 될 경우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습인하고 따뜻한 바람이 겨울철에 불어와 도시의 차가운 온도를 데펴주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서해 바다 서안만을 끼고 있는 신의주 역시 한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이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의주시 맞은편엔 중국 단둥시가 있어서 이 단둥시의 도심 열서머 현상이 신의주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위 개성 -5도. 의외로 개성시가 -5도씨로 비교적 북쪽에 있는 신의주시나 평양시보다 춥거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 배경으로 바다와 다소 멀리 떨어진 내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해석되나 분명한 점은 북한 지역 내에서는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꼽힌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성은 평양에 비해 발전이 정체된 도시지역으로서 도심 열서마 현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북한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함에도 기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개성시는 원래 서해 바다와 근접한 바다로서 겨울철 기온이 따뜻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서해 간척 사업의 영향으로 부분적 해양성 기후를 띠던 기후에서 내륙성 기후의 성격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간척 사업이 꼭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위 평양 -4도. 평양은 평양보다 남쪽에 위치한 개성시보다 더 따뜻합니다. 원래 더 북쪽에 위치한 평양시가 개성시보다 추워야 맞지만 도시화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도심 열서마 현상이 평양시 가시내에서 온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시에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하천과 수변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수변 공간, 물은 기온이 일반 땅처럼 빨리 기온이 바뀌지 않는 온도의 지속성을 갖고 있어 물이 많은 도시는 비교적 따뜻한 온도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평양시는 개성시보다 북쪽에 위치함에도 따뜻한 기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양은 사실상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겨울철 난방 시스템이 작동하며 부유층들에게 전기세를 거두어 전기를 공급하는 식의 자본주의식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1위 해주 -1도. 해외 날씨 데이터 공급 업체 웨더닷컴의 측정 기준 1월 말 새벽 서울의 날씨는 -3도로 남쪽의 인천광역시도 -2도시인데 반해서 해주시는 -1도시로 서울 인천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더 따뜻한 날씨를 보여줍니다. 바로 서해바다와 인접한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크루시오 해류를 통해 유입되는 황해 난류가 서해바다에 도달하면 반도자락에 위치한 해주시에 난류가 부닥치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해주시 바로 북쪽의 병풍처럼 수양산맥이라는 산줄기가 북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줘서 북한에서 겨울철에 가장 따뜻한 도시로 1등이 됐습니다. 해주시는 연백평야지대와 바로 경기만 앞바다를 두고 있어서 통일 이후에도 매우 풍요로운 땅으로 명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북한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 추운 도시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 살펴본 도시들 대부분은 북한에서도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인데요. 이러한 온도 변화는 인간이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또 바다의 간척, 또 인위적인 수변 공간의 조성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에도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될 수 있는 구상이 잘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는 정말 정말 추운 지역이 참 많네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추운 날씨를 경험해보고 싶군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일 가득하셔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월 단돈 990원 국토전략TV의 정예 회원이 되셔서 비공개된 많은 영상을 시청하세요. 국토전략TV 정예 회원이 되시면은 비공개된 비디오들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후원 금액은 비디오 품질 유지 및 채널 운영에 사용됩니다. 단돈 990원, 990원으로 국토전략TV를 후원하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댓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셔요.